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장항입니다. 자, 오늘 1월 16일 화요일인데요.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보합권에서 시세가 갇히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태까지 강한 반등 흐름 이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은 나오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세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어즈는 어떠한 호재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주가가 움직일지, 그리고 에르스 버트리어즈 현재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과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에르스 버트리어즈 앞으로 명확한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면 앞으로의 매도가는 어디에서 잡아야 되며,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에는 보호외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까지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앞으로 어디서 끝났는지 이 여부를 정확하게 체크해야지만 앞으로의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에르스 버트리어즈는 현재 시가총액이 3조 가량이고 아직까지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만 유지해도 앞으로 코스피로 이전 편입될 거고, 코스피로 이전 편입되는 순간 코스피 200까지 누릴 수 있어요. 에르스 버트리어즈와 비슷한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도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가 없는 자리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에르스 버트리어즈와 에코프로 머티의 흐름 같이 살펴보시면 에르스 버트리어즈와 정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도 어떠한 방향성으로 여태까지 올라왔어요?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의 단기적인 조정 위치, 에르스 버트리어즈와 동일하게 포착됐었고, 그리고 1차 파동의 조정 위치 또한 에르스 머티리얼즈와 비슷하게 마이너스 20% 가량의 조정 흐름을 에코프로 머티 또한 보였습니다.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세를 분출시키는 흐름은 어떤 걸로 나왔어요?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면서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 흐름, 전형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 구간, 이 박스권 상단 구간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려면 단순한 기술적 흐름이 아니라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지 이 박스권 구간 내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전형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도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해주는 이 흐름이 바로 코스피 200 편입이라는 이 명확한 재료였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에도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인 5만원 구간을 돌파해 주려면 명확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뭐겠어요? 우선 에르스 버트리어즈와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동일한 재료를 갖고 있죠. 바로 2차전지 섹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르스 버트리어즈는 지금 울트라 컴팩시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전구체 시장을 다루고 있는데 둘 다 2차전지의 핵심 기술인 만큼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에도 앞으로 단기적으로 죽었던 2차전지 섹터의 순환매가 다시 돌면 에코프로 머티와 함께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에르스 버트리어즈 현 위치에서 에코프로 머티의 지난 박스권 구간 내에 시세가 단기적으로 갇힌 것처럼 아직까지는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해주는 상승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르스 버트리어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봐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그리고 눌림목 4파,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인 상승 5파 자리가 분명히 남아있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명확한 재료, 에르스 버트리어즈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명확한 재료, 이게 뭐예요? 첫 번째로 울트라 컴팩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도 전구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처럼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어즈도 현 위치에 울트라 컴팩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명확하게 남아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바로 뚫어주는 전형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호재, 이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에르스 버트리어즈는 앞으로 마지막 피날레 5차 파동이 분명히 남아있다. 이 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무료로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정확한 매물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따로 개설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바로 열어드리고 있는 만큼 에르스 버트리어즈 전용 텔레그램 방 입장 안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놓치고 있으신 분들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매집 타점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박스권 하단 구간 이 4차 눌림목 위치에서
제가 분명히 39,000원 이하 가격에서 매집 끝내 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 드리면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시세를 말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에르스 버티어즈와 같이 명확한 두 가지의 호재가 남아있고, 지난 조정 위치에서 절대 손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위아래로 시세가 갇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최대한 저점에서 많이 뺏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시세를 위아래로 계속 흔들면 매도를 할까 고민했던 개미들이 어떻게 해요?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매도를 해버립니다. 즉, 감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구간 내에서 위아래로 시세를 흔들며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 주가를 흔들고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하는 자리도 아니고 무리하게 매집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상승 초기 구면 자리에 단계적인 조정 흐름을 받고 있지만, 지난 3차 파동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하는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조정 위치는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어요. 즉, 박스권 하단 구간보다 조금 더 아래 가격인 42,000원까지는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에르스 버티어즈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조정 위치가 단기적으로 확대될 때 이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이러한 조정 위치가 단기적으로 나올 때 이 조정 위치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 두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로 에르스 버티어즈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이방 어떻게 입장해요?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에르스 버티어즈 앞으로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으로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단가 알려드려요. 그리고 에르스 버티어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면 이 시세 분출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무료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에르스 버티어즈 전용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에르스 버티어즈의 확실한 매매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죠? 이번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에르스 버티어즈 앞으로의 매도가를 정할 땐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르스 버티어즈 현재 보호해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는데, 이 물량은 최대 주주의 보호해수 물량이 아니라 일반 주주들의 얼마 되지 않은 보호해수 물량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에르스 버티어즈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있는 건 최대 주주들의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 최대 주주들의 보호해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해야 앞으로 에르스 버티어즈의 고점을 예측하며 매도가를 잡을 수 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 이유,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상승 5파 자리가 현 위치에서 명확하게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상승 5파 자리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 벌어진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 전략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에르스 버티어즈의 앞으로의 매도가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 해도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매도를 못하면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에르스 버티어즈 앞으로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려면 정확한 매매 타점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텔레그램 방 입장 안 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도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텔레그램 방 그냥 무료로 입장하시면 돼요. 텔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010-469-9677의 웹번호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들었는데 나중에 에르스 버티리얼즈 5차 상승 파동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다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에르스 버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터점, 현 위치, 현 과대낙폭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 추세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바닥 가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업특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보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보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듬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